안녕하세요, 레이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켄스톤의 새로운 포터블 스피커 하나 여러분께 소개드리러 들고 왔습니다. 제페토라는 제품인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이 제품의 다양한 연결 기능과 기능들 그리고 이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켄스톤의 새로운 스피커는 23년 1월에 출시돼서 최저가 7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모델은 체리 우드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의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정면은 이렇게 화이트로 색상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C601 그리고 제페토라는 새로운 모델명이 프린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특징으론 정면에 LCD 패널과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버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음악 재생뿐만 아니라 알람 시계와 라디오 등의 기능을 함께 내장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편리한 휴대성을 확보하고자 가죽 핸드 스트립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 또한 무겁지가 않아서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손에 가볍게 쥐고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뒷면은 입력 단자들과 메인 전원 버튼, 충전 단자 및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타 포터블 제품들과 다르게 USB, SD 카드까지 모두 입력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블루투스도 좋지만 고정적인 음악을 반복 재생한다면 USB나 SD 카드가 훨씬 유용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충전은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며 LED로 배터리 충전 상태의 확인도 가능하고요, 완충까지는 5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는데 재생은 8시간 가까이 재생 가능해서 야외에서도 충분한 활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사용할 때 USB 리처럼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재를 틀어줄 때 사용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챕터는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알아볼 건 바로 자동 오프 기능으로 일정 시간 후에 이 스피커가 자동 종료되는 그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계 기능에 더해서 알람을 최대 2개까지, 알람음도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고요, 레트로 감성을 가득 살려서 라디오도 자동으로 주파수를 탐색 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면 야외에서 불멍과 함께 옛 추억에 잠겨 라디오를 듣는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며 USB와 SD 카드 연결 시 한곡 반복이나 랜덤, 무한 반복 설정이 가능해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학원 같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음질은 작은 크기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그리 고출력은 아니고 저음보다는 플랫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퀄라이저는 몇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최적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용도와 사용하는 공간이 다양할 제품이라서 정말 쓰기 나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활용법 추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활용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주 듣는 음악을 USB에 담아서 집안 곳곳에 위치를 옮겨가면서 틀어주는 데 이 스피커를 사용해봤습니다. 매번 블루투스와 유튜브 등을 켜지 않아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었는데요, 아이들도 직접 들고 옮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한 시계 기능과 더불어 알람 설정을 사용해서 부가 기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던 점도 좋았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스피커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린 스피커의 장점을 꼽아보면, 첫째, 휴대용 스피커에서 찾기 힘든 레트로 감성을 가득 담았다는 점과 알람 시계와 라디오까지 한 번에 된다는 점, 다양한 연결 소스를 지원하는 부분과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그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레트로 감성의 포터블 스피커를 찾는 분들과 야외에서 캠핑에서 라디오를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USB, SD 카드로도 재생이 가능한 스피커를 찾는 분들께 제품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